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근글자 통독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글자 통독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이사야 13장에서 17장의 통습 다섯 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모든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는 아모스와 이사야 선지자에 이어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 주변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이는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 계속됩니다. 심판의 대상은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 아람, 애굽, 구스, 에돔, 아라비아, 두로입니다. 이러한 이방 민족들에 대한 경고는 아모스에 이어 이사야에도 나타나며 앞으로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될 것입니다. 첫 번째 대상은 바벨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집하신 군대는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으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킬 페르시아 제국의 군대를 말합니다. 바벨론은 남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바벨론이 자랑하는 은금도 그들을 살려주지 못할 것입니다. 교만한 자의 오만과 강포한 자의 거만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BC 539년에 바벨론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바벨론과 아수르 그리고 블레셋에 대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 백성들이 장차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난 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것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부르게 될 노래에 대해 예언하게 하십니다. 이 노래는 미리 불러보는 승전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될 것과 바벨론 왕의 죄악을 고발하는 특별한 승전가를 알려주시며 미리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이 노래를 전해받은 시기는 극심한 고통과 패배의 쓴맛이 백성들을 괴롭히던 시기였습니다. 이 노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남유다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표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후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이는 이미 하나님께서 밝히신 대로 아수르가 그들의 교만과 죄악으로 멸망한다는 예언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블레셋의 멸망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이는 남유다의 아스 왕이 죽던 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1년이 못되어 아수르의 사르곤 2세가 블레셋의 가드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사네립이 블레셋의 남은 4개의 도시국가인 아스글론, 에그론, 가사, 아스도까지 모두 점령합니다. 이후 블레셋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완전히 멸망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인 모압의 멸망을 애통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모압의 멸망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인 모압이 하룻밤에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사야는 애통해 합니다. 과거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과는 싸우지 말라고 당부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압은 이스라엘과 형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모압의 멸망을 다른 열방들과는 다르게 애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하나님께 삶의 터전을 부여받았고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로서 하나님의 계획과 보호 속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또 다른 아픔이었습니다.
모압은 하나님 앞에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자신들에게 임할 진노를 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 포인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인 모압은 여전히 교만한 목을 치켜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모압의 심판을 말씀하시며 동시에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모압이 남유다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압이 북이스라엘 멸망 후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면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모압은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모압이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멸망의 길로 나아가자 이사야 선지자는 또다시 모압을 향한 애가를 지어 부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이사야 선지자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의 멸망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수르의 침략으로 성취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 주변 국가들인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 아람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후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다시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화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5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 181. 이사야 13장.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의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보라며 교만한 자의 오마를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마를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매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개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14장.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여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은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 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이사야 15장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익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폐망을 울부짖으니 니무림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 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이사야 16장.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 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기라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이사야 17장.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뺀 것 같고 러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나무에 가장 먼 가지에 네다섯 개가 남은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일을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깃발한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략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